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네, 레플리카노TV의 몽커입니다. 오늘은 이제 덥다마군요. 예.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장을 하고 나온 거는 그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때 어떻게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간단한 그 겨울철 복장에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로 하고 나왔습니다. 또 답답하니까 마스크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여름 이제 겨울이 돼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침 운동뿐만 아니라 뭐 아침 제가 이제 보통 운동을 하는 거는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낮보다는 뭐 일교차가 보통 한겨울일 같으면 5도 이상은 무조건 나게 되니까 영하의 온도에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갈 때는 이제 비교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입기 위해서는 뭐 많은 옷을 껴 입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운동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보온력이 잘 유지가 되고 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한데 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입어도 한겨울에 충분히 운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옷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축구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되게 다른 기타 장비에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왜, 우리나라에 이제 리뷰 중에 축구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일견 그 용어가 사실 타당성은 있어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도 그 땀이 잘 배출이, 우리나라에 물론 한여름은 사실 힘들긴 한데요. 아무리 옷을 섬유를 많이 만들어도 체온 조절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땀 때문에 옷이 완전히 붕 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그 테스트 해볼 수, 그러니까 체감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반면에 상체는 뭐 땀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렇지만 또그 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좋은 쇼트를 입으면 땀이 그 적게 저기 그 젖습니다. 땀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품들도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 우선 지금 제가 좀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벗으면 제가 여기에 겨울에 지금 이제 그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착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나이키 제품은 아니에요. 국내에는 이 제품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제품은 그 나이키의 그 스누드 우리가 보통 스누드라고 부르는 제품이긴 한데 국내에는 지금 스트라이크 버전의 스누드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구입한 베이퍼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퍼 예 스누드라고 되어 있죠. 베이퍼 니트 스누드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스누드보다는 한 단계 위. 그러니까 국내에는 지금 그 스쿼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스쿼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제품이고, 그 제품보다는 훨씬 얇지만, 제품이 이렇게 보이면 보일까요? 혹시 카메라로도?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굉장히 뭐지, 메쉬처럼 이렇게 섬유 구조가 되어 있는데, 겨울에 운동을 할 때, 요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가거나 하게 되면, 추위를 많이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막 흔치는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운동을 할때 정도의 귀, 코 정도로 하고 이불 정도 가려주는 거. 그러니까 겨울에 운동하러 나가면 비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요 비니들이 되게 길을 막아주잖아요. 근데, 모자를 쓰기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요 제품을 착용하게 되는데, 요 제품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안면하고 귀를 남아가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브레스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스누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호흡인데, 보통은 이제 이 제품들을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일반 내, 이걸 네오범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아주 추우면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면 안 돼. 네오워머를 이렇게 입을 가리게 되는 경우 되게 호흡이 잘안 되죠. 그러나 이 제품은 보통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오워머보다는 여기가 훨씬 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면 여기에 입김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는 훨씬 그 통풍성이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디다스 이런 데서는 이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지금 그 나이키에서 이 스누드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이 잘 빠져나와서 호흡이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벗은 상태보다는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불편한 감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도 분명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 운동에는 비교적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베이퍼 니트는 지금 일반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버전,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한 만원 정도 유럽에서는 더 비싼데 국내에는 이 제품은 나오진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뒤에 엔지니어드 포 스피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이런 순우들을 쓴다고 해서 스피드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이키 베이퍼 니트라고 또 적혀 있고요. 또 사이즈가 두 가지입니다. 사이즈가 두 가지고 그러니까 스몰하고 여기 보면 미디움, 그 다음에 스몰 미디움, 그 다음에 이제 라지하고 엑스라지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요 제품인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사이즈고 뒷면에 끈을 조정할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제품을 제가 착용을 해보고 운동을 해보면요 아시아인한테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서양인들은 코가 크잖아요. 코가 크기 때문에 코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뒤에 끈을 조으면 단단하게 조으면 이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적은데 제가 써본 바로는 아주 잘 단단하게 조우지 않으면 운동 중에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니죠. 비니인데 저는 비니를 나이키 제품과 아디다스 제품 두 가지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나이키는 요것보다 비니가 좀 타이트해요. 여기 모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모자를 썼을 때 여기가 꽉 타이트하게 닿는 느낌이 들어서 보다 자연스럽게 써서 그 안정감을 얻는 요 제품을 좋아하는데 요 제품을 좋아해서 요거는 제가 이 맨유라든그 다음에 뮌헨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겨울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PSG거랑 PSG랑 바르셀로나 비니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제품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지금 그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해보면 이 아디다스 제품이 좋은 걸로 조금 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 댓글에 저희 애청자분 윤준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겨울에 어떻게 입고 운동하시냐는 얘기를 하셔서 원래 이제 이 제품도 저희 리뷰 영상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분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겨울 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게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외부에서 찬바람이 있고 기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서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웨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 특성을 제일 잘 활용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바람은 막아주지만 몸에서 나는 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온도를 가둬두는 거죠. 몸 안쪽에 옷 안쪽으로 온도를 가둬둠으로써 실제로 플레이를 해서 발생하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지만 땀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온도를 잘 가둬주고 그 다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기는 막아주는 기능, 그런 기능성 섬유로 된 제품들을 찾으면 겨울에는 얇게 한 두세 겹 정도만 입더라도 충분히 플레이를 하는데 추위를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베이스 레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다른 옷들을 이렇게 제가 후드를 입고 레인 자켓을 입는데 그 안쪽에 가장 기초적으로 입는 거, 그래서 그 옷을 베이스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맨 마지막에 입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 그게 베이스 레이어고 그 베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입는 게 미드 레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입는 게 아우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미드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인데 이 아우터는 뭐 종류가 예를 들어서 레인 자켓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에 이제 쉴드라고 부르죠. 나이키에서 부르는 쉴드 제품인데 요런 쉴드 제품이 기본적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해주고 대신에 몸에서 나는 땀은 배출하는 제품, 이게 요런 제품들이 이제 굉장히 효용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제품들을 하나씩 볼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매일 먼저 소개드리는 거 베이스 레이어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요 옷은 미드 레이어가 아니라 현재는 그 후드인데 일반 일반 여름 제가 안에 입고 있는 거는 지금 히트텍 그 유니클로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유니클로 히트텍과 택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코튼으로 면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면 안쪽에 히트텍이 먼저 젖고 그 다음에 그 젖은 땀이 다시 100% 배출되면서 요 아우터를 젖게 돼. 그러니까 요 그 미드레이어에 해당이 되는 이 후드가 젖게 되죠. 그러면 그 젖은 상태에서 만약에 한겨울에 내가 바람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람이 직접적으로 옷에 닿으면서 요 옷을 통과하고 미드레이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게 해서 요 옷 자체를 냉각을 시키면서 몸에 이 냉각된 옷이 몸에 붙게 되면 추위를 느끼는데 그게 윈드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그 베이스 레이어가 땀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땀에 젖지 않는 베이스 레이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뭐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면 언더아머 제품, 그 다음에 나이키 제품, 아디다스 제품, 그 다음에 고가 제품으로 스킨스도 있고 뭐 푸마에서도 나오고 원브로 뉴발란스도 베이스 레이어가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 땀에 젖지 않는 제품은 실제로 그 땀에 젖지 않는 운동을 뭐 60분에서 90분을 하더라도 베이스 레이어가 자체가 완전하게 땀에 풍 젖지 않는 유일한 옷은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본 뭐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하이퍼폼 맥스 드라이브 뭐 이런 핏 뭐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봐도 젖지 않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제품을 우선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켓이 조금 이제 깝깝하기도 하고 약간 덥기도 하고 해서 지금 벗었고요. 요 벗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사용했던 그 비니 제품 요 아디다스 비니 제품은 그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그것도 이제 아크릴이죠. 아크릴이고 어떤 제품들은 모나 울이 사용되는 고급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운동용으로는 부족한 게 그 물세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디다스 제품들은 이렇게 아크릴을 사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아크릴이 사용되지만 이마 쪽으로 이마와 귀를 가리는 부분은 여기에 그 플리스 처리,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무게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크리마 히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자체 섬유가 이렇게 비춰보면 이것도 역시 그 듬성듬성 니트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마와 귀 쪽을 충분히 플리스로 따뜻하게 감싸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 그 베이스를 소개해드릴 중에 장갑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보통 겨울에 사용을 하는 장갑이 지금 제가 요 앞에 갖고 나왔는데 요거는 카파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은 울이 약간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근데 가격은 이 제품이 제가 이탈리아에서 구입했던 건데 한 2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요정도 요즘 날씨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렐리아의 장갑, 모렐리아 장갑, 미즈노의 모렐리아 장갑. 요 장갑은 그 미즈노 특유의 서머브레스라는 소재가 사용됐는데 서머브레스는 기본적으로 손에서 나는 열을 이 장갑 안쪽에 가둬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외부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서머브레스가 뭐 영하 한 1, 2도만 되더라도 손이 꽤 완벽하게 따뜻하다는 느낌은 요 그 울이 섞여 있는 아크릴 제품보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제품은 언더아머에서 만든 필드플레이어 글러브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도 필드플레이어 글러브여서 요 표면이 약간 까칠까칠해서 고무 러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언더아머 제품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 고무 러버처럼 이 전체 표면이 처리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안쪽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빗살 무늬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 제품이 되어 있는데 요 빗살 무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제품명이 인프라레드입니다. 그래서 그 적외선 그 이제 인프라레드가 적외선이란 말이니까 몸에서 나오는 열을 역시 같은 이 기본적으로 미즈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을 가둬주고 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 그리고 열을 가둬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기는 지금
땀을 닦거나 했을 경우에 표면이 매끈하도록 옆쪽 손가락 부분에 한해서만 기모 처리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처럼 주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끄러지지 않, 드로잉할 때 그 그립성, 공에 대한 그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은 제가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 제품도 영하 한 3도, 5도 뭐 이 정도 내려가면요, 역시 손끝이 시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드 플레이어들이 이제 손을 이렇게 펼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찬바람이 들어오질 않는데, 한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결국 이렇게 박음질되어 있는 부분들, 봉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미세한 구멍들로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보온력에 있어서는, 보온성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세 제품 중에서 보온성이 가장 뛰어난 거는 이 제품인데, 제가 하나를 더 안 갖고 왔는데, 이 제품은 우리 약간 섞여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보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보통 저 축구 용품점에 가면 19,000원 정도 하는 아크릴 장갑들이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장갑이 실제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요 그 언더아머의 인프라레드 제품이나 아니면 미즈노의 브레스어머 모렐리아브 제품보다도 오히려 더 그 따뜻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고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제품으로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유니클로의 히트텍으로 되어 만들어진 그 천으로 된, 아크릴 천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어쩌면 이득이 된다, 훨씬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본론에 들어가면 베이스 레이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 나이키 하이퍼웜, 뭐 드라이핀 맥스, 뭐 아니면 아디다스의 옛날에 할로우 되어 있는 그 뭐죠, 북극곰처럼 이렇게 그 그래서 그 섬유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북극곰의 털의 원리를 이용한 그 베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보통 20만원 정도 하는 스킨스의 A200, 유명하죠, A200 그 베이스 레이어의 이제 그 겨울철 버전이 있다고 있거든요. 그 제품 뭐 이런 거를 다 써봤는데 결론은 언더아머입니다. 아시겠지만 언더아머는 그 브랜드 자체가 미식축구 선수들의, 그러니까 제품이 언더아머인 이유도 그 아머라는 장비들, 그러니까 그 미식축구 선수 여러 가지 장비를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착용을 하는데 겨울철 시즌이니까 미식축구가 그 NFL 슈퍼볼 같은 것도 한겨울에 하거든요. 한겨울에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슈퍼볼 결승전이 따뜻한 지역으로 배정이 되면 뭐 반팔을 입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보통의 이제 이 그 NFL 보면 한겨울에 눈이 막 내려오는데도 경기를 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 언더아머의 사장이 좋은 겨울철용 베이스 레이어를 개발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착용해서 입히기 시작한 게 이 언더아머 제품의 브랜드의 탄생이고 기원인데, 그래서 그 언더아머의 제품들의 겨울용 제품, 그러니까 여름용 제품으로 나오는 히트기어라는 소재의 제품들은 사실은 크게 우리나라 열이 더운 환경에서는 크게 도움 못 받는데, 지금 언더아머라든지 나이키는 프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왜 되게 그 헬스 트레이너들, 헬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착용한 5,000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원래 그런 용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로는 언더아머 제품이 축구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제품은 콜드기어인데, 콜드기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갖고 나와 있는 게 여기 언더아머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요 제품들은 비교적 최근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요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보통 영하 1도에서 한 5도 정도가 되면 이 제품을 착용을 합니다. 이 제품도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여기에 가는 빗살 무늬 같은 것들이 회색 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줄들이 인프라레드로 해서 적외선 반사 장치를, 적외선 반사,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그 가는 회색 선들이 열을 반사를 해서 다시 몸 쪽으로 보내면서 몸과 그 다음에 이 섬유 사이에 일정한 공간 사이에서 온도를 가둬주는 효과를, 기능을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입고 보통 굉장히 열심히 뛴다, 내가 한 경기를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한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을, 아니면 1시간 이상을 열심히 뛴다고 했을 때
웬만큼 위에 덧옷을 입지 않는 이상 땀에 젖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제품과 나이키 하이퍼범 이런 걸 비교를 하면요, 나이키에서 가장 좋은 겨울용 베이스레이어 제품을 입고 1시간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이 제품을 1시간 입고 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이키 제품은 거의 땀에 풍 젖어서 약간 과장을 하면 이렇게 짜면 땀이 짜질 정도로 땀이 많이 배입니다. 그거는 가장 비싼 고가 제품인 스킨스 A200 터널 서멀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땀에 젖질 않습니다. 그래서 윈드칠 효과가 최소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런 스웨트탑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탑을 입고 레인 자켓을 만약에 입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몸에서 먼저 여기 이게 몸 안쪽에 있으면 몸에서부터 땀이 바깥쪽으로 다 배출이 돼요. 옷이 젖지 않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웨어로서 좋은 제품이 만약에 여러분이 입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빠져나온 땀이 여기를 통과를 2차로 합니다. 2차로 하는데 2차로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기 부분이 땀이 맺히고 그 다음에 그 땀이 통과된 땀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맺히냐면 이 레인 자켓을 입고 있으면 요 안쪽에 땀이 젖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땀에 젖질 않고 요것보다 조금 더 땀에 젖는 거는 이거고 최종적으로는 땀이 여기 젖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는 어차피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중지하면 몸에서 이렇게 김이 막 무럭무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입으면 보통의 옷보다는 그 김이 빠져나오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아머의 이 제품은 정말 그 콜드기어는 탁월하게 좋은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에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유니클로에 나오는 히트텍도 종류가 일반 히트텍 그 다음에 엑스트라웜인가? 엑스트라웜, 울트라웜인데 울트라웜이 제일 따뜻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따뜻한 정도도 더 높고 그 다음 히트텍 제품은 땀의 배출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도레이사에서 만든 소재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언더아머는 그 어떤 제품보다도 땀 배출 능력, 그러니까 모이스처 그 위크라 그러는데 땀을 이렇게 저 밖으로 내 배출시키는 거기서 이 제품을 따라가는 현존 제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하 5도 이하보다 더 떨어져서 영하 한 7도에서 10도 정도까지 떨어지면 착용하는 제품은 요 언더 아머의 베이스레이어 다른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여기는 인프라레드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 요렇게 그 스퀘어 모양들의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땀이 배출이 되지만 기모와 기모 사이를 형성시키고 있는 요 작은 미세 부분들이 땀 배출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아머 제품은 정말 뛰어나죠. 최근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언더아머가 아마 콜드기어 제품 중에 등급을 이 베이스로 아마 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베이스 뭐 그 1.0, 2.0, 3.0, 4.0인데 이게 4.0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 출시된 것 중에서는 아마 이 제품보다 더 두꺼운 게 있긴 하는데 그것보다 그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요 제품이 가장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탁월한 제품이에요. 땀 배출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과연 지금 이 제품이 나오느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가 언더아머 매장을 둘러본 바로는 그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이 좋은 제품 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요 베이스레이어 좋은 베이스레이어 땀을 배출시키는 좋은 베이스레이어를 입고 있으면 몸 안쪽이 젖질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더라도 요런 옷이라든지 레인자켓은 물론 바람을 막아주긴 하지만 보통의 트레이닝 탑 같은 류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베이스레이어가 젖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들이 효율적으로 차단이 돼서 윈드칠 효과에서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언더아머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좋은 제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고어 윈도우 스토프라든지 아니면 고어텍스 이런 그 아웃도어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2000년에서부터 2002년에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그 추운 지역으로 원정을 갈 때 사용했던 베이스레 제품입니다. 이게 그 영국하고 독일에서만 잠깐 판매가 됐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시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반팔, 긴팔, 그 다음 긴팔 중에서도 이렇게 그 후드가 올라와 있는 거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쇼트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구 전용으로 나오진 않아요. 축구 전용으로 나오진 않고 제가 이거를 샀던 게 2000년에서 2001년 사이니까 벌써 십몇 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러나 옷이 매년 입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은 그 고어 제품 중에서 윈도스토프라는 요로그는 아시죠 많이? 윈도스토프인데 정말 완벽하게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 베이스레이어의 고어 그 텍스 그러니까 고어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가 하는 거를 정말 잘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축구용으로 만들어진 물론 이게 축구만 원래 사용됐던 건 아니고 다만 유벤투스라든지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한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한정적으로 유럽에서 알려지곤 했는데 문제는 가멘트의 두께라든지 그러니까 이 섬유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엘라스틴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2년 정도 레알하고 유벤투스에 공급이 됐고 유벤투스의 공식 그 겨울철 언더 베이스레이어로 지정이 돼서 유벤투스에서 통해서 광고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은 요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요 제품들이 고어 측에서 그 러닝과 그 다음에 사이클 타는 바이크용 제품으로 여전히 출시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구입을 하시는데 정말 추위를 많이 타서 정말 좋은 베이스 레이어를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 언더아머 제품도 물론 탁월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시거나 러닝도 겸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반드시 고어에서 나온 그 이 베이스 레이어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은 아니지만 고어에서 나오는데 이 고어텍스가 이 윈도스토프 제품의 그 뭐죠? 그 방품 성능 이 표면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게 콜드 스프레이거든요. 부상 입게 되면 그 냉각시키는 콜드 스프레이인데 이렇게 여기에 표면에다가 이걸 분사를 하면 이 섬유의 안쪽으로 절대 통과하지 않고요. 섬유의 안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런 옷들은 이렇게 해서 뭐 베이퍼 제품 이런 거는 통풍성이 원래 뛰어나긴 하지만 바깥쪽에서 원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막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쑥 스며들거든요. 근데 그리고 표면이 이렇게 냉각이 돼서 흔적이 오래 남죠. 이런 식으로 네. 흔적이 오래 남으면서 천천히 없어지긴 하는데 이 고어에서 나오는 이 윈도스토프 제품은 여기에 표면에 대고 이 냉각 스프레이니까 영하 이상의 온도로 들어가는 냉각인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하면 그 상태에서 표면에 그대로 다 맺혀 있고 뒤를 만져보면 하나도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통과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이 천은 이 표면 쪽에 그대로 다 있다가 자연적으로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외부에서 나오는 그 어떤 류의 베이스 레이어보다 성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프로 축구 선수 K리그 선수도 일부한테도 샘플로 제공을 했는데 한번 입어보러 가는 지인들에서 동생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나서도 도구해달라고 근데 워낙 고가 제품이어서 구해줘서 해주지는 못했어요. 구해주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바이크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뭐 한강미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고 윈도스토프 제품을 아마 국내 아니면 미국 같은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구입은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가격은 그 언더아머 제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한 30% 이상 더 비쌀 거예요. 비슷한 면에서. 자, 베이스 레이어를 그렇게 입고 나면 그 위에 우리가 뭘 입냐? 제 경우에는
온도가 영상 뭐 한 5도에서부터 영하 1, 2도까지는 보통은 이런 류의 스웨탑이죠. 레알 마드리드 스웨탑. 이런 스웨탑을 입거나 아니면 요런 류의 미드레이형 드릴탑을 입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드레이라 부르진 않고 나이키에서도 이 제품의 이름을 그냥 일반 드릴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첼시 선수들이 실제 선수들이 입는 그 트레이닝웨어거든요. 근데 아디다스의 제품들은 비교적 그 트레이닝웨어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서 만들어지진 않지만, 요 제품만 하더라도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얕은 기모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인 경우에는 약간 추운 날씨 같으면 반팔 트레이닝 저지 위에다가 요 정도의 스웨탑을 입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긴팔 베이스 레이어를 입고 그 위에 이 정도를 입으면 운동 중이라고 하면 영하 한 1, 2도까지는 충분히 추위를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추위를 느끼지 않고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드릴탑은 종류가 지금 선수들이 실제로 입는 그 베이퍼 니트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누드 제품이 베이퍼 니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퍼 니트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나도록 만들어지는데, 요 첼시 제품도 베이퍼 니트 제품이어서 이렇게 해서 섬유를 불빛을 비추어 보면 여기 앞면하고 여기 앞면에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랑 여기 이쪽 부분, 그 다음 소매 부분, 그 다음에 등 뒤쪽에 굉장히 통풍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에 통풍이 잘 되니까 바람도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입고 운동을 하게 되면, 물론 이런 그 메쉬형 구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드레이어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도 뭐 첼시라든지 맨시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그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온도 내에서는 요 제품을 그냥 입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여기서 추위를 더 타는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쉴드를 입게 됩니다. 쉴드. 그러니까 이 쉴드는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땀은 외부로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지만, 이렇게 보시면 특수천이거든요. 특수천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요것도 지금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 전혀 통과가 안 됩니다.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는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이 표면에 맺혀서 표면에서 다 처리가 돼서 없어지는데, 요 쉴드를 입게 되면 이 미드레이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드레이어나 그 다음에 베이스레이어는 땀을 통과시키잖아요. 많이. 그래서 베이스레이어에서 먼저 땀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레이닝 탑인 미드레이어에서 땀이 통과되고 나면 결국 몸에서 나오는 땀들은 쉴드 안쪽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쉴드 안쪽에 맺히지만 이 쉴드 자체도 굉장히 고급 천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는 그 땀이 이 바깥쪽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땀들은 그대로 다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이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젖지 않고 온도는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은 몸 안쪽에서 가둬도 2중 3중으로 가두고 땀은 외부로 배출을 시켜서 몸 안의 상태를 가장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 제품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팀들은 이런 쉴드를 제공을 받아서 착용을 하지만 쉴드는 기본적으로 나이키만 사용하고 아디다스 선수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뭐 유벤투스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요 미드레이어를 입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레인 자켓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훈련 중에 입을 수 있는 옷은 다 빠길이 되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선수들에 따라서 추위를 많이 타는 선수들은 이와 같은 내구어머감 마스크를 스누드를 쓰게 되고 그 위에 어디 있죠? 네. 선수들은 비닐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갑을 이렇게 끼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프로 선수들의 실제로 옷을 착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운동을 할 때 착용하는 옷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위를 저희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상위 중에서도 요렇게 기모가 조금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툼하게 기모가 많이 처리되어 있는 옷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모의 크기가 굉장히 큰 제품이거든요. 당연히 보온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반면 기모가 두껍고 가멘트, 그러니까 섬유의 두께가 두꺼우면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는 조금 더 약간 그 요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베이스레이어를 통과한 땀이 일부 이 트랭탑에 땀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은 겨울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두꺼운 제품을 통해서 몸을 좀 더 따뜻하게 온도를 키보험이라 그러죠. 키보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들도 아디다스에서 나온 제품인데 가격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걸로, 지금도 이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강 상의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밑에 하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는 상의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의. 보통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겨울에 파카를 입게 되면 파카는 보통 상의에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의를 이제 좋은 파카를, 우리가 다운 파카를 입고 있으면 보온이 유지가 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 다리 쪽은 뭐 일반 남성들도 내복을 입는 경우가 한겨울도 흔치는 않죠. 지금은 이제 뭐 히트텍 같은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조금 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복을 입긴 하는데, 축구 선수들도 왜 타이즈를 입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즈를 입고 운동을 하고 하지만 타이즈를 입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타이즈를 입는 게 좋긴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인체에서 하체는 상체보다 추위를 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파카 같은 게 상체만 주로 가리고, 물론 이제 작년 뭐 한 최근 한 2년간 유행했던 롱패딩은 무릎 이하까지 가려주기 때문에 그 롱패딩으로 이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데, 축구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축구는 다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발과 이 다리 쪽에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데, 근육이 사실은 그 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을수록 추위를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의외로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가 그 몸에 있는 지방층이 적기 때문에 추위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그 하단 아래쪽으로 지방이 있으면 그게 약간의 그 추위를 덜 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 체지방이라는 게 그 운동선수들한테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그 운동을 할 경우에 추위를 일반적으로 좀 많이 타니까 생각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축구 선수들이 외국의 뭐 맨시티나 리버풀 이런 건 이제 그 트레이닝 장면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려고. 그러면 보시면 어떤 선수는 긴 바지를 입고 있고 어떤 선수는 반바지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고 훈련을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스타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태어난 곳이 아니면 자란 곳이 아프리카라든지 좀 따뜻한 곳에 태어난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선수들은 되게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옷을 두껍게 입는 편이고, 보통 그 다음 유럽 지역에서 뭐 원래부터 그렇게 자랐던 선수들은 반바지를 입고 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뭐 추위를 하체가 아까 말씀드린 상체보다는 조금 덜 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체온이 민감하진 않으니까 하체가, 그럴 경우에는 팬츠를 그냥 하나 입으면 되는데, 만약에 영하 5도, 7도, 8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추위를 조금 덜 타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근육, 많이 쓰는 근육, 대퇴부 근육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요런 제품인데요. 물론 요런 거는 이제 나이키 프로에서도, 나이키 프로 제품들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아디다스에서도 이런 뭐 그 나이키 프로, 뭐 아디다스 테크핏 뭐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는데, 나이키 프로나 아디다스 테크핏은 웜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언더아머는 이 제품도 예, 콜드기어 제품입니다. 물론 콜드기어라고 해서 여기가 두껍게 그 기모 처리가 되어 있진 않고요. 이 자체의 섬유가 콜드기어 섬유이기 때문에 추위를 잘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허벅지까지,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까지는 이 언더아머에서 나오는 이 콜드기어, 여기 지금 콜드기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밑에. 이 제품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속옷을 대체해서 겨울용으로 운동할 때만 한겨울에 입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고어 제품에도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물론 이게 러닝하고 이제 사이클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제품이고 축구선수한테 사용됐던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면서 허벅지 쪽에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사실은 그 종아리 아래쪽은 뭐 거의 추위를 안 느낀다고 봐도 좋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려줄 수 있는 제품인 요 제품들을 제가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팬츠는 겨울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팬츠, 어차피 뭐 축구용 팬츠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브랜드는 딱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더아머, 언더아머죠. 예, 언더아머 제품, 그 다음에 하나는 나이키 제품, 하나는 아디다스 제품인데, 요 제품은 언더아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언더아머에서 나온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콜드기어, 그러니까 바람을 완벽하게 거의 막아주고, 그 다음에 몸에서 나는 열을 잘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고 사이 정도가 되더라도 이 언더아머에서, 이건 쌍파울리 제품이고, 제가 쌍파울리랑 그다음 사우샘프턴 제품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어느 제품이든지 사실은 뭐 영하 한 7, 8도까지 그 정도까지 내려가더라도 운동 중에는 이 언더아머 콜드겨 제품으로 만들어진 트레이닝 팬츠는 입고 있으면 추위를 못 느낍니다, 하체가. 특히 이 제품이 좋은 거는 바람을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축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밑에 쪽이 슬림하게 나와서 이 몸의 곡선에 따라 그대로 다 밀착이 되는 정도로 슬림 핏을 형성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언더아머의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포웨이 스트레치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몸의 밀착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나이키에서 나온 이 제품은 굉장히 특수한 제품입니다. 상의랑 약간 다르게 팬츠인 경우에는 지금 상의를 보시면 같은 베이퍼 니트로 만들어진 세트로 제품이긴 하지만 상의는 이렇게 보시면 뒷면이 그냥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팬츠인 경우에는 겉은 파란색이지만 안쪽을 보시면 약간 하얀색 천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중직조 방식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섬유와 섬유 사이에 가는 막처럼 마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은 이 언더아머 제품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고신축성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고신축성 제품 베이퍼 니트 팬츠인데 거기에 더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면 메시처럼 해서 다 비치는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제품을 보시고 카메라상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 흰색처럼 보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파란색인데 이거를 이렇게 벌리면 안쪽에서 흰색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요 그 소재가 나이키 팬츠의 획기적인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100% 다 막아줍니다. 100%? 100%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100%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들을, 땀은 또 기가 막히게 날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언더아머 제품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사용해본 모든 팬츠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물론, 보온력으로만 본다 그러면, 작년에 사우샘튼 팬츠, 언더아머에서 나왔던 팬츠가, 보온성으로는 원탑이고요. 그 다음에 보온성과 함께 그 퍼포먼스에서 실행하는 역할 기능성은 나이키 베이퍼 니트 팬츠가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이 이제 충분하지만 그래도 간혹 뭐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많이 추위를 느낀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게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기모가 약간 섞여 있는 팬츠입니다. 물론 두꺼운 기모는 아니지만 이 기모 자체가 워낙 보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모라는 거는 그 일반 그 화학섬유 그러니까 화학섬유에 표피를 긁어서 이렇게 거품 뭐 보풀을 일으키고 다음에 그 보풀 사이에 공기를
그러니까 머금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게 되면 기모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플리스, 후리스라고 유니클로에서 표현하죠. 그 후리스 제품들이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인기인데 바로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이 팬츠이기 때문에 겨울에 한 벌 정도는 운동을 막 겨울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기모형 이 트레이닝 팬츠, 뭐 티로도 있을 수 있고 콘디보라는 라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을 한 벌 정도만 쓰시면 겨울에 추위 걱정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 중에 지금 이제 구입은 조금 힘들어졌는데 요게 요거 말고 요 다음 버전이 있는데 예. 요 제품은 나이키 베이퍼니트 제품보다 고 한 시즌 전에 나온 에어로스위프트 제품인데요. 이 에어로스위프트도 겉표도 아까 제가 지금 펼쳐 보이기 드리기 전에 겉을 보면 이렇게 평범한 그 남색으로 되어 있는 천처럼 보이죠. 물론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가벼운데 이것도 고신축성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고탄력과 고신축성을 갖고 있어서 선수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하는데 이 제품도 까 뒤집어 보면 놀랍게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치 섬유에 다른 섬유를 코팅한 것처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그 칼프,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종아리 쪽 안쪽은 특수한 천으로 이렇게 다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마감이 된 게 실제로는 섬유에 섬유를 다시 붙여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다르고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이 베이퍼 니트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가된 제품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온 성능으로만 본다 그러면 요 제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요 베이퍼 니트보다는 보온성은 더 뛰어난 제품. 대신에 베이퍼 니트는 통풍성이 더 뛰어난 제품.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뭐, 본인,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그 온도, 기후의 온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서 내가 운동을 하느냐, 그 상태에 맞게 요런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입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인 자켓류는 지금 아디다스에서는 올레드 자켓이라고 그러니까 명명이 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을 착용하시면 미드레이어 바깥쪽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고 나이키를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쉴드라고 표시된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면 겨울에 웬만한 추위를 느끼지 않고 영하 뭐 한 10도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겨울에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옷을 입는 것들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추위를 타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은 그 운동하러 나갈 때 조끼 파카들 있죠. 베스트 그 제품들을 착용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경기를 운동을 실제 할 때 입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오늘 겨울에 운동할 때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